이렇게 비가 오면 해 자꾸. 여기가 밤에만 문 여는 곳이래요. 오, 심야식당. 아, 여기 수연이 동네잖아. 네, 우리 동네. 여기 얘기 들었는데 네. 밤에만 열고. 맞아요. 심야식당. 맞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먹자. 아, 배고프다. 약간 출출해졌어.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것도 미니어처들도 너무 아기자기한 게 너무 예뻐요. 약간 디테일이 있어. 반지하잖아요. 반지하에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맺힌 날 가로등 불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뭐랄까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으니까 좀 좋다. 좋죠. 근데 여기 음식이 다 맛있으니까 약간 사장님한테 맡겨보는 것도 좋아요. 오마카세. 있어 보이게. 오마카세를 주세요. 네, 네. 좋은 재료로. 밤에 먹어도 원래 연어와 야채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그치? 응. 어머! 아, 근데 맛있어. 손님이 다 먹었어? 응. 아,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 언니 이건 많이 드셔도 되겠다. 내일 광고랑 한 거 없이. 이것도 맛있어.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점점 맛있어. 맛을 알 것 같아. 이게 날... 입맛이 바뀌어. 예전엔 야채 같은 거 안 좋아했어요. 너무 맛있어. 자주 먹어봐요. 진짜? 약간 첫 맛이 커피 맛이 나면서 믹스 커피 맛 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라우테라고 해서 돼지 목엽살을 조린 요리거든요. 목엽살을 조린 요리요? 맛있어. 되게 맛있어. 맛있어, 부드러워.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진짜 맛있어. 보통 친구들이랑 밤에 만나면 뭐하고 놀아? 술. 먹죠, 뭐. 나 그거 좋아해요. 심야 영화 보는 거. 나도 심야 영화 보러 많이 다니고. 진짜 좋아해요. 사람 없을 때 그 맞아, 영화관의 맞아. 분위기가. 오, 모터 나왔다. 오, 와. 바지락바지락 거리더니 바지락. 전복바지락 술집인데요. 이거 요즘 개발하고 있는 메뉴라서 단골분들한테 올려드리는데.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진짜 심야 식당의 약간 묘미 같아요. 막 단골들만 이렇게 올 때 대접받는 약간 그런 느낌. 냉정한 맛 평가를 좀 해줘야 돼요. 일단 국물을. 맛있어.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약간 적당히 매콤하고. 맛있다. 아, 바지락이 어쩜 이렇게 실해? 진짜? 언니, 너. 우리 야식 먹었잖아. 네. 오늘 나름대로 다들 배우고 가수고 연예인이니까 다음날 좀 관리하는 방법 모두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위가 안 좋아서 과식하면은 다음날 막 속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즙을 꼭 먹어요. 양배추즙? 양배추즙 갈아 먹거나 그 유산균이요. 언니는? 나는 전날 좀 과식했다. 그럼 지압 신발 있지? 아. 지압 신발 신고 미친 듯이 러닝머신을 뛰진 않고 걸어. 걸어. 한 10분 정도 걸어. 그럼 갑자기 내 발바닥에 두꺼웠다가 갑자기 쫙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느낌 나요? 이 붓기가 쫙 빠져. 그때 이제 물을 엄청나게 마셔갖고 계속 맞아. 아이스 커피 같은 걸 계속 타갖고 계속 이제 이뇨작용을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야. 맞아. 우리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녁 시간을 내내 보내봤잖아. 맞아, 처음인 것 같아. 우리 늘 낮에만 촬영을 하지 밤 시간에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재밌게 보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더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낮에는 해가 밝고 막 쨍하니까 누군가 훔쳐보는 것 같고 약간 누군가 들키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어둡고 조명도 약간 이렇고 비까지 오고 그러니까 또 뭔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낮보다는 확실히 밤이 서로 대화하고 마음 열기가 맞아. 훨씬 좋은 그런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짠 한잔 하고 더 열심히 하는 의미에서 짠 하고 팔로우미 나인 화이팅을 외칠게. 네. 팔로우미 나인 화이팅!